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로사 디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엔지니어 이수비입니다. 자, 오늘은 굉장히 오랜만에 이어소닉스. 야, 이어소닉스의 코르사라는 신제품입니다. 지금 아직 수입도 안 됐어요. 나오기도 전에 샘플이 있길래 후다닥 집어왔습니다. 그냥 집어오셨군요. 네, 샘플이 하나 있는데 제가 먼저 들어볼게요 하고 집어왔어요. 왜 그랬냐면 예전에 저희가 블레이드 스타크 리뷰했잖아요. 너무 괜찮았죠. 아, 블레이드 스타크 두 가지 너무 괜찮았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블레이드 너무 괜찮다, 하지만 스타크를 들어보고 아 스타크 너무 좋았다, 예, 그러신 분들 되게 많았습니다. 아무튼 되게 폭격 맞으신 분들 되게 많았는데 저희 때문에 블레이드 스타크 두 가지 다 굉장히 좀 독특한 사운드, 약간 스피커 느낌도 좀 나고 굉장히 좀 독특한 사운드로 돈값 하는 네, 그런 몇 가지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그 스타크를 하나 갖고 싶었는데 좀 비싸가지고. 저희도 산울림 그 라이브 방송할 때 네네. 스타크 잘 썼어요. 샘플이 놓여져 있는 걸 거의 그 수입사의 샘플을 저희가 마음대로 막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어소닉스가 사운드를 굉장히 잘 잡으면서도 그냥 잘 잡는다기보다 되게 독특해. 독특한 면이 있어요. 근데 들어보신 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일반적인 그냥 이어폰에 그 막 때려박는 그런 사운드가 아니라 좀 저희가 스피커 같다라고 표현을 했었었는데 공간적인 좀 여유로움도 있고 그리고 울림이 되게 깊다, 그런 느낌 때문에 스피커 같은 느낌이 좀 난다. 근데 그 스피커가 보통 우리가 스피커 같다라고 하면 되게 뭐 하이파이한 되게 감상자 입장에 그런 느낌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어소닉스는 작업자 입장에서의 좀 그런 느낌의 사운드랄까, 약간 그런 밸런스에 더 최적화되어 있었죠. 그렇다면 모니터링 스피커를 생각하시면 맞을까요? 마음속에 있는 모니터링 스피커. 네. 오늘은 새로 나온 이제 코르사라는 제품인데 요거는 박스 사이즈가 작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지금 스타크 부담스러워, 블레이드 블레이드도 좀 부담스러워. 그렇다면 그 아래급으로 신제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한번 들어보고 괜찮을지, 형님들만큼 괜찮을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따끈따끈한 신제품입니다. 진짜 이어소닉스는 블레이드랑 스타크 때문에 인상이 확 바뀌었었어요. 그죠? 그 이전 제품들하고 확 다르죠? 네네. 네, 굉장히 좋아요. 짠. 포장은 비슷하네. 그리고 디자인도 좀 비슷한 것 같은데요? 디자인 똑같아요. 금형 돌려쓰기. 자, 꺼내보겠습니다. 포장도 단촐하지만 이전 그 상위 기종들하고 크게 다르지 않게 구성은 돼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경우에 가장 동생이 제일 가성비가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렇죠. 네. 그리고 네. 금형을 돌려 썼다는 것은 이전 제품들에서 금형 값을 이제 다 뽑았고 이제 이번에는 가격을 낮출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이 있었다. 그래서 동생을 만들었다고 할 수 있죠. 꺼내볼게요. 정말 근데 너무 똑같이 생겨가지고 저희도 이거 섞어놓으면 모를 것 같은데? 저희도 방송할 때마다 블레이드랑 스타크가 이름표가 안 달려있으면 몰랐을 거예요. 그치. 그리고 무게감도 들어보시면 뭐야 이거? 똑같아요? 거의 비슷해? 근데 디자인 좀 다른가? 아, 디테일은 조금 다른가 보다. 디테일은 좀 달라요. 예. 근데 무게감이나 이런 그 형태는 완벽히 동일합니다. 네. 이쪽 안쪽 금형은 거의 동일한 것 같고요. 네네. 위에 있는 요 무늬만 좀 다른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리뷰한 지 좀 됐어요.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가물가물하고요. 저는 가끔가다 깜짝 놀라는 게 예전 리뷰를 이제 추천 영상에 떠서 볼 때가 있거든요. 제가 무슨 말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다시 보기 전에. 그리고 다시 보면 되게 웃기지 않아요? 다시 보면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약간 이럴 때가 있어요. 왜냐면 그때 듣고 그때의 느낌을 바로 얘기했었던 거라 시간이 지나고 나면 까먹을 때가 있어. 그렇죠. 그러면 아 저게 저런 느낌이었구나라고 이제 기억을 되살릴 때가 있는데 근데 이제 블레이드랑 스타크는 워낙 그때도 인상이 강하게 남았던 그 제품이었어가지고 무슨 말하는지 알겠더라고요. 네네. 오늘은 과연 훌륭한 동생이다라는 평가가 나올 것인지. 팁은 좀 큰 사이즈로 바꿔드릴까요? 아 네네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딱 보자마자 작은데. 팁이 조금 작죠 지금 달려 있는 게. 팁은 폼 팁, 실리콘 팁 두 가지 다 들어 있습니다. 아, 2단 팁도 들어 있습니다. 2단 팁 껴드릴까요? 아, 네, 좋습니다. 네. 이수비 엔지니어 귀가 조금 특이한 모양이다 보니까 2단 팁을 써야 안전하겠더라고요. 안전하죠. 네. 왜냐면 1단 팁을 안 맞는 걸 잘못 썼을 때 제가 듣는 것과 다른 걸 듣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맞아요. 종종 있었죠. 네. 약간 의견이 이상하게 갈리는데? 네네. 해가지고
저희가 워낙 많은 제품들을 듣고 있고 그리고 이제 보편적인 사운드 기준 이런 걸 계속 생각하면서 듣기 때문에 웬만해가지고 같은 걸 듣고 크게 의견이 갈리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렇죠. 예, 비슷한데 이제 취향적인 부분에서 조금 갈릴 수는 있는데 오늘도 디아블로로 들을까요? 오늘 저의 추천곡은 메디슨 비어의 홈 위드 유 듣겠습니다. 오. 이 표정은 뭐지? 완전 예상 바뀌긴 합니다. 그래요? 예. 오, 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와. 블레이드랑 스타크랑 성향이 꽤 다르네요. 지금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네. 원래 기대했던 거는 이제 그 이어소닉스 사운드 자체가 약간 이제 스피커 같은 좀 지점을 지향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스피커를 지향하는 건 맞아. 근데 그 스피커가 네네. 저는 지금 어떤 기분이었냐면 예전에는 그 조금 큰 사이즈의 이제 펑퍼지만 큰 사이즈 네네. 스피커를 생각했다면 이번에는 되게 작은 사이즈의 엄청 타이트한 모니터 스피커 같은 맞아요. 그런 느낌이 나요. 스피커 필링은 맞아. 그리고 그걸 되게 가깝게 듣는 느낌. 스피커를 제 앞에 되게 가깝게 놓고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저희 스튜디오 그 세컨 모니터가 캐프였잖아요. 네네. 캐프 LS50 코앞에 놓고 딱 들을 때 이런 타이트한 기분이 나거든. 맞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일단 힘이 장난 아니고. 와 이거 미드레인지 깡패네 깡패. 완전 깡패인데. 정말 완전 때려박는. 그러니까 이전에 이제 블레이드와 스타크에서 느꼈던 그것과는 또 다른 맛입니다. 네네 맞아요. 동생인데 힘은 완전 옹골찬. 젊은 피. 젊네. 젊어. 그리고 전반적인 인상이 굉장히 미드레인지에 집중을 했어요. 엄청나지. 미드레인지 치고 나오는 게 네. 와. 그 미드레인지에서 나오는 그 펀치감이 장난이 아니게 나와가지고 네. 정말 제 코앞에 되게 타이트한 사운드의 스피커를 놓고 되게 센 앰프로 빡 때리는 그 기분. 미드레인지의 힘도 좋은데 되게 빨라요. 하이스피드야 완전. 그래가지고 내가 캐프가 떠올랐나 봐. 맞아 캐프가 좀 그렇지. 네, 캐프가 약간 이제 동축 스피커라서 그런 성향이 있거든요. 네네. 되게 타이트하게 바짝 따라오는 빡빡하게 따라오는 그런 느낌의 사운드예요. 이전에 스타크에서 느꼈던 그 맛하고는 또 달라요. 약간 이렇게 큰 스피커들을 조금 멀찌감치한 미드필드에서 놓고 듣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얘는 진짜로 완전히 가깝고 타이트하고 힘도 좋고 빠르고 빠르다라는 인상이 굉장히 강합니다. 굉장히 타이트하고 빠르다. 지금 이제 메디슨 비어 노래가 자칫하면 되게 좀 밋밋하거나 루즈해질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의 편곡입니다. 뭐 리듬도 그렇게 복잡하거나 많지도 않고 근데 너무 그냥 그 스네어나 이 킥을 갖다가 꽂아버리니까 되게 빡빡빡 꽂히는 그 느낌을 받기가 되게 좋았습니다. 격투기로 치면 복싱 같아요. 되게 막 빠르고 세게 막 치고 나 들어오는 그런 느낌들. 그런가요 복싱은? 걔네가 좀 그렇죠. 제가 복싱을 잘 몰라서. 아까 스타크랑 비교를 하면 스타크나 이런 거는 이렇게 조금 이렇게 아우라도 이렇게 좀 있는 되게 무술 고수 같은 느낌이면 얘는 되게 막 젊은 복서 같은 느낌인 거죠. 이렇게 막 되게 빨리 잽싸게 움직이는 그런 느낌이에요. 맞아. 이게 이어폰의 발전 속도가 정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전에는 사실 이런 펀칭감 있는 사운드를 기대하기가 되게 힘들었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보통 스피커 같다라고 얘기한 이어폰들은 구동력이 받쳐주면 우리 이어폰에서 그 되게 선이 얇은 얄쌍하게 그 꽂아대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 좀 이게 덩치도 있고 그러니까 사운드 필드를 쫙 형성해주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스피커 같다 그걸 되게 칭찬으로 했던 거거든. 근데 이거는 스피커 같다라고 단적으로 얘기하기 되게 힘든 게 예전 기준의 그 스피커 같다라는 그 얘기랑은 또 느낌 달라요. 맞아요. 들어보신 분들은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작은 사이즈의 6인치 미만의 되게 타이트한 모니터 스피커들은 해상도를 보여주고 악기들의 그 엣지를 되게 꽂아 넣어줘야 되는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모니터 스피커들 듣다 보면 되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넓은 여유감은 없을 수도 있어요. 일단 그렇게 불가능한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요. 네. 되게 막 여유롭고 뭐 풍성하고 이런 느낌은 좀 덜할 수도 있는데 대신에 되게 근거리에서 힘 좋게 확확 나오는 그런 되게 스피디한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스피커를 여러 성향을 놓고 이제 좀 더 다르게 모니터링을 하는데 큰 스피커는 큰 스피커대로의 이제 전체 그림을 보는 목적이 있고 네네. 작고 타이트한 사운드를 내주는 스피커들은 되게 정확함 그리고 내가 우리 박자를 되게 그루브를 칼같이 지키고 있는가
뭐 아니면 뭐 보컬을 불렀는데 보컬이 정확하게 리듬이 꽂혔는가 아니면 어떤 조그만 하자가 있는가 그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작은 서브 스피커를 쓰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얘는 딱 그걸 듣고 있는 그런 기분이 들어버리니까 오 되게 속이 시원하다고 할까 좀. 저 한동안 이어폰이 조금 정체돼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 들어본 몇 가지 제품을 떠올리면 와 이제는 스피커를 못 따라간다 이어폰이 스피커 못 따라간다 이런 얘기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얘기인지 못 할 것 같아요. 어. 최근에 듣고 있는 그 이어폰들을 생각을 해보면 네. 이제 이수비 엔지니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뭔가 세대교체가 일어나고 있다? 좀 그런 느낌 있죠. 그런 기분이 네. 있어요. 아무래도 그런 게 아닐까요? 대중적인 그런 구심점은 이제 무선으로 많이 넘어가 버렸잖아. 그러니까 이제 유선 이어폰을 만드는 메이커들은 기존까지의 사운드로는 아 그렇지 이제 장사 안 된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세대교체 이제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사운드를 들려줘야 된다. 그런 좀 위기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지금 현재 주거 문화 자체가 스피커나 이렇게 해서 막 예전처럼 막 빵빵 틀어놓고 음악을 듣는 거는 이제 조금 힘든 상황이 많다 보니까 이런 헤드파이 기기들에서 퀄리티를 이 정도까지는 올려줘야 이 하이파이 유저들의 마음을 잡을 수 있다. 아, 스피커를 대체할 정도의 그런 제품을 만들어주겠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코르사는 저는 이제 되게 영리하게 잡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큰 스피커를 대체하는 사운드는 다들 그렇게 기대는 안 해. 그러니까 흉내는 낼 수 있어. 근데 그거는 원래 스피커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야, 안 돼. 야, 그거는 스피커로 들어야 돼. 약간 이런 느낌이라면 이 코르사는 요 작은 스피커 나 이제 작은 스피커는 없애도 될 것 같은데 약간 대처가 될 것 같은 느낌을 저도 받았어요 지금. 야 서브 모니터 이제 나 없애도 될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 들게 만드는 그런 사운드였습니다. 야 이거 진짜 대단하다. 한 곡 더 들어볼까요? 그럴까요? 그러면 저는 약간 이렇게 하이스피디한 곡보다 조금 이제 둥글둥글한 곡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버디의 디페스트 롤리. 착용감 어때요? 원래도 그 블레이드나 스타크의 착용감을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장시간 착용해도 굉장히 좀 편안하고 음악 오래 들을 수 있는 그런 착용감이어가지고. 근데 저는 약간 호불호 갈릴 것 같은 게 이전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무게 때문에. 아 무게. 이 무게를 조금 부담스러워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긴 합니다.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착용감 자체는 편한데 무게가 좀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묵직한 게 좀 사운드적인 것도 좀 그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원래 크고 무거우면 좋죠. 예.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묵직함이 저는 좋은데 막 라이트 하고 뭔가 나는 안 찬 듯한 뭐 그런 기분을 느끼고 싶다 하는 그런 취향의 분들한테는 조금 무거울 수도 있겠다. 네, 조금 그럴 수 있어요. 예. 어쨌든 이 코르사도 블레이드 스타크의 착용감과 거의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와 진짜 빠르다 진짜 빨라. 그리고 진짜 그 스네어 이 곡에서 스네어를 엄청 세게 때리네. 그러니까요. 원래 조금 더 둥글둥글하고 살짝 뒤에 있어야 맞는 스네어인데 이게 좀 앞으로 그냥 훅 튀어나오니까 그냥 내 귀에 스네어네. 땅! 그리고 처음에 보컬이 이렇게 딱 들어오는 순간부터 이렇게까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확 튀어나왔어요. 예, 공격적입니다. 네네.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이 디피스트 롤리 곡을 들으니까 장점이자 단점을 확실히 알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앞에 곡을 듣고 이제 작은 스피커 같다, 작은 모니터 스피커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방금 이 디피스트 롤리에서도 되게 그 미드레인지의 펀치나 이런 게 굉장히 돌진, 정말 되게 빠른 스피드로 저한테 돌진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었는데 아주 저돌적입니다. 하나 아쉽다고 생각이 드는 점이 정말 그런 작고 빠른 스피커의 인상처럼 후렴 구가가지고 뒤에 코러스가 확 쏟아져 나올 때 네네. 그런 확 쏟아져 나오는 코러스의 느낌은 좀 아쉬워요. 그렇죠. 확장감이 좀 부족하게 되죠. 네. 아무래도 뭐 모든 소스들이 막 앞으로 좀 튀어나와 있고 맞아요. 다 이렇게 맞아요. 약간 밀집되어서 들리다 보니까 근데 오히려 그래서 진짜 작은 스피커 같긴 해요. 맞아요. 그 작은 스피커의 인상 되게 깔끔하고 스피디한 작은 스피커의 인상을 강하게 주는데 이게 여유롭고 널찍하고 그런 사운드를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요 디피스트 롤리 곡에서 보컬이 그냥 처음에 등장하는 부분이나 아니면 조금 편성이 단순하게 드럼 위주로 이렇게 나올 때나 되게 느낌이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그 지점을 좀 지나가지고 코러스가 딱 풀어졌을 때 코러스가 이거보다는 좀 더 넓게 이렇게 확 풀어지는 걸 좀 원곡에서 의도했을 것 같은데 풀어지는 느낌이 아니고 코러스도 함께 막 앞으로 돌진해.
저는 사실 이 곡에서는 예. 처음부터 조금 부담이 되긴 했어요. 부담스럽죠? 처음부터 살짝 부담이 되긴 했는데 어쨌든 저는 이것 또한 장점이라고 보여지기는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개성, 이렇게까지 막 하이스피디한 이어폰을 근래에 또 본 적이 있었나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스피드가 빠른 이어폰들은 요거 말고 다른 캐릭터로는 많이 있었죠. 아, 네네. 예를 들면 이제 날카롭게 꽂아주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이어폰들은 또 많이 있었죠.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얘는 스네어를 딱 꽂아줘. 그렇죠. 그러니까 미드레인지의 스피드가 이렇게 빠른 그런 이어폰이 별로 없었어요. 스네어를 정말 나한테 던지는 것 같았고 굉장히 스네어를 땅 하고 쳤을 때의 그 어택이 왜 그런 느낌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 저희도 믹스할 때 그걸 in your face라고 그러는데 네네. 미간에 이렇게 갖다 꼽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네네. 보컬이나 스네어 같이 중역대 악기들이 갑자기 되게 확 빠르게 나오면 저 미간에 이렇게 사운드가 꽂히거든요. 맞아요. 눈앞에 이렇게. 네. 얼굴 이렇게 들이대는 것 같은 그런 부담스러움 그런 걸 느낄 때가 있는데 얘는 정확하게 그걸 느끼게 해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제 생각에는 팝이나 팝 중에서도 특히 힙합 아 힙합 듣는 사람들 진짜 좋아하게 진짜 좋아할 거야. 맞아 맞아. 왜냐면 힙합이 그 랩을 갖다 꽂아주는 게 그게 맛이거든요. 맞아요. 믹스할 때도 그렇고 그 래퍼들이 마이크를 진짜 녹음할 때도 미친 듯이 이렇게 가까이 대고 말을 하는데 랩을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 막 어떤 사람들이 마이크 막 쥐고 하잖아. 아 거기다가 이제 보통 이게 믹스를 해도 아 랩을 조금 더 날카롭고 펀치감 있고 공격적으로 만들어 달라라는 요청이 엄청 많아요. 맞아요, 맞아요. 믹스할 때 그래가지고 그냥 녹음도 세게 하는데 네네. 녹음을 세게 한 걸 더 타이트하게 쪼여요. 그럼 막 이렇게 말하는 식으로 막 들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운드 힙합 하는 사람들 그 딜리버리가 좋다 그러지. 맞아요. 되게 딜리버리가 좋고 딕션이 좋고 막 그런 거를 이렇게 팍팍 꽂아주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장 강하게 받을 수 있는 아 맞아요. 그런 이어폰입니다. 네. 특히나 그 약간 거센 발음들 있잖아요. 예. 뭐트 이런 발음들. 네. 이런 것들이 워낙에 이렇게 미들의 그 스피드가 좋다 보니까 발음에서 먼저 와요. 맞아 맞아.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막 더 이렇게 막 꽂히는 느낌이 있어요. 그렇게 말하다 보니까 힙합이 아니고 무슨 강의 동영상 이런 거를 이걸로 봐야 되나? 여러분들 인강을 이걸로 들으시면 인강 선생님 목소리가 미간에 꽂힙니다. 여러분 잠 깨라고. 뇌까지 꽂히면 더 좋을 텐데. 학생들이 이제 네. 그 엄마한테 그러는 거야. 엄마 이 이어폰으로 인강을 들으면 강의가 이렇게 팍팍 꽂힌대. 엄마한테도 한번 들어보시라고. 왠지 교과서가 머릿속으로 들어오는 것 같아. 그런 느낌을 받지 않을까? 이번 썸네일 그건가요? 인강용 이어폰. 네. 인강 힙합. 당신의 성적을 올려주는 인강용 힙합 이어폰. 그 인상이 너무 강해요. 강렬하네요. 그리고 제가 지금 든 생각이 그 팝곡 중에서도 K-POP 스타일. K-POP 스타일은 완전 미드레인지 덩어리입니다. 각 딱딱 져 있고 되게 각진 미드레인지가 빡빡 들어가야. 왜냐하면 이게 K-POP 스타일 곡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엄청난 수의 보컬 트랙과 그렇죠. 진짜 미친 듯이 많아요. 막 100트랙씩 나가. 멤버도 많잖아. 멤버도 많다 보니까 뭐 BTS든 뭐 들으면 엄청난 수의 보컬 트랙을 밀어붙이는데 네. 그거를 이 미드레인지를 확 밀어붙였을 때 되게 펑퍼짐한 그 사운드로 들었다고 쳐봐요. 그럼 되게 맛이 안 나는 거지. 근데 우리 오빠들 목소리를 그냥 내 미간에 갖다 꽂아주겠다. 꽂아줘야지. 네. 진짜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예전에 외국에 있는 엔지니어한테 K-POP 그 트랙들 보컬 트랙 보여줬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Are you kidding me? 외국 사람들이 미쳤냐고 그래. 진짜 미쳤냐고 그래. 우린 이렇게 녹음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사실 그 트랙 많이 쓰는 게 네. 저의 그 20년 전부터 저의 전매 특허였습니다. 그렇죠. 오죽하면 제가 컴퓨터를 바꿨죠. 원래 제가 국내에 저를 보컬 트랙 수로는 이길 자가 없었는데 네. 요즘 너무 많아졌어요. 원조집? 제 원조집입니다. 그리고 요즘 네. 조빈 형이 이제 좀 노쇠하셔가지고 그렇게 많은 트랙 녹음하기 귀찮아하세요. 복부 타자. 요새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진짜 대단한 거는 아이돌은 네. 인원이라도 많으니까 보컬 트랙이 많다 치지 형님은 단 두 명 2인조를 2인조로 100트랙. 그렇지. 100트랙이 뭐예요 형. 150트랙 뭐 180트랙 이랬지. 그리고 예전에는 100트랙 150트랙 중에 네. 그래도 제가 한 50트랙은 제가 불러줬어요. 근데 요새는 저도 힘들어. 그렇죠. 저 요새 이수판한테 앞에 녹음시켜놓고 뒤에서 졸아요.
아, 조만간 저랑 처참해니 코러스에 투입될 것 같다라는 불길한 예감이. 아무튼 이제 농담 그만하고. 네네. 그런 좀 보컬 영역이나 미드레인지 영역에서 되게 강점을 보여주는 그쵸. 그런 이어폰입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피아노 사운드나 그런 거에도 강점이 있습니다. 중역을 차지하는 기타 사운드, 피아노 사운드, 특히 어쿠스틱 기타 이런 것들에 굉장히 강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걔네들이 조금 공격적으로 들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제 생각인데 네.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그 악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걸 이렇게 굉장히 끄집어내서 가까이 듣는 걸 더 선호해요. 베이시스트들이 막 베이스 강조된 거 좋아하고 또 기타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중역 강조된 거 좋아하고 내가 이제 음악을 전체적으로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개인적인 취향 안에서는 또 이제 난 이걸 좀 잘 듣고 싶어 이런 게 있잖아요. 이 코르사는 되게 미드레인지, 그러니까 보컬, 기타, 피아노 같은 선율적인 악기들 그런 것들을 집중해서 듣고 싶을 때는 아주 대단한 만족감을 줄 것 같고 전체적으로 나는 좀 마음이 편안하고 싶다. 나는 그냥 평화롭고 잔잔하고 쉬고 싶고 그런 분들하고는 좀 안 맞는 맞습니다. 네, 그런 이어폰이 아닌가. 그러고 보니까 좀 생각나는 스피커 브랜드가 ATC네요. ATC에서 좀 작은 구경 스피커들이 약간 이런 밸런스와 색감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ATC 타이트하죠. 뭐 소위 얘기하는 그 잘난 미드레인지 락 머신. 네네. 뭐. ATC가 그래서 락 들을 때 굉장히 좋거든요. 아 시원시원하거든요. ATC로 락 들으면은 그 미드레인지가 그냥 빵 네. 치고 나오는 그 시원한 맛이 있어가지고 네. 좋더라고. 이습 작업실에서 ATC 쓰고 있습니다. 아, 좀 더 큰 걸로 가고 싶네요. ATC 팔고 코르사 쓰세요. 아껴요. 네. 비슷하더라. 좋았어.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좋았어요. 네. 아, 요새 되게 정말 그 새로운 세대의 이어폰들을 많이 만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좋아요. 이전의 평가들이 되게 무색해질 정도로 최근에 신제품들이 정말 이건 뭔가 다른 단계로 갔어. 그래서, 가고 있어. 그래서 이미 퀄리티 자체는 이미 이렇게 레벨이 높아졌고 거기에서 이제 각자의 막 개성들을 막 뿜뿜하니까 듣는 재미가 있어요, 진짜. 맞아요. 최근에 네. 저희가 이어폰들 신제품들 접하면서 너무 괜찮은데? 이런 생각을 계속하게 되는데 네네. 저희의 평가가 기준을 이제 좀 달리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제는 조금 더 짜게 아주 그냥 좀 짜게 예전에는 약간 이게 소리가 멀쩡하게 난다 안 난다 요 기준에서 이렇게 점점 높아지기 시작했다면 왜냐하면 그때는 하자품과 하자품 아닌 거를 가르는 그런 기분이었으니까 거의 이제 감정사처럼 골라내야 되는 그런 기분이었는데 지금은 와 이거는 이래서 좋고 이거는 요런 장점이 있고 이 개성들이 뚜렷하니까 정말 이제 좀 평가의 기준이 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기준치를 조금 더 올려야 될 것 같고요. 과거의 리뷰를 다 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가끔씩 그 제가 이제 관리자 페이지에 들어갔다가 3년 전 리뷰에 댓글 다시는 분들이 있어요. 3년 전 리뷰를 보고 이수비 이땐 풋풋했는데 5만 원짜리 이어폰에 감동을 하던 이수비 지금은 점점점 초심을 잃었구나. 네, 초심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고 저희도 사실 그때와 지금이 듣는 귀가 바뀌었다기보다 저희가 당시에 접하는 그런 제품들이 그레이드가 바뀐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짜 한 3년 전에 좋다 좋다 했던 것들 지금은 아닐 거야. 못 듣겠어요. 지금은 아닐 것 같아요. 물론 예전 리뷰들도 뭐 참고할 부분이 있기는 하겠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 사이에 정말 많이 너무 많이 변했죠. 많이 변했다. 솔직히 말하면 이어소닉스도 구제품에 비해서 요즘 나온 제품들은 진짜 많이 다른 거예요. 완전 하늘과 땅 차이예요. 네, 진짜 많이 다른 거예요. 예전에는 뭐 평가할 거리들이 되게 많았다면 지금은 일단 좋은데? 로 시작해. 맞아요. 네. 물론 이어소닉스의 개발 기술이 좀 발전한 것도 있긴 하겠지만 시기적으로 이제 차세대 이어폰들 그렇게 된 것 같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어소닉스는 약간 스피커 필링의 사운드를 내는 데는 아주 특화된 회사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여태까지 들었던 그 블레이드, 스타크 그리고 이 코르사까지 이어폰계에서는 없는 그런 좀 독특한 느낌의 스피커 느낌 아주 잘 내주고 있는 이렇게 되니까 저는 차라리 스타크 위에 것도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도 있어요. 만들겠죠. 뭐 언젠가 만들겠지. 네. 전 기대가 돼요. 일단 코르사에서 좀 더 개발비 회수를 하시고 그러면 되지 않을까. 아무튼 오늘 아주 만족스러운 스피커 느낌의 그것도 되게 타이트한 스피커 느낌의 코르사 잘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 방송도 유용하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방송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세 티켓이었습니다. 엔지니어 이수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뭐가 내